설악산에서 UFO가 발견됐다. 내가 전에도 이런 비유했었잖아요. 그냥 시몬키 같은 존재라고. 피라미드라든지 그 세계 몇 대 불가사의 해가지고 막 뭐 모아이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우리 유적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외계인들이 미스테리로 남겨놓을 거야. 카리나한테 자꾸 해달라는 팬. 뭘 해달라는 거야? 여자 팬이야? 어, 쩐다. 팬들이랑 이렇게 좀 꽁냥거리는 게 참 보기 좋구만. 나는 버스킹 같은 거 하면 계란 던진다 그랬는데 팬들이. 그래서 무서워서 버스킹 지금 못하고 있어요. 버스킹 하겠다고 했더니 버스킹 날짜 좀 알려달래. 아, 오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계란 좀 삭혀두려고. 삭힌 계란 던져주겠대. 그 계란 지금 5개월 됐다. 클락당 호텔이야. 이번에 그 뭐 UFO니 뭐니 해갖고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때였나? 그 게임 방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상공에도 보였다. 우리나라랑 이제 위치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가 쏜 거구나. 야 진짜 좀 신기하다.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제트기 날아가거나 그러면 이제 날아간 그 궤적에 따라서 이렇게 뒤에 이제 막 구름이 생기고 약간 그런 거는 많이 봤어도 이거는 진짜 신기하긴 하네. 여기는 이제 꼭 벼락 쳤을 때 그 남는 그거 같고 요건 또 약간 뭔가 UFO가 위에서 막 불로 비춰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뭐 쏜 뭐 무기라고 하네. 요건 또 다른 소식이네요. UFO 요건 뭐야? 이번에 또 설악산에서 UFO가 발견됐다.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이건 진짜 UFO다. 제가 전문가로서 뭐 소견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UFO가 맞아요. 정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옛날 같은 경우에 60년대 뭐 20년대부터 해서 UFO가 촬영된 적이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막 로스웰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외계인들이 저속 비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얘네들의 기술력 수준, 특히 이제 뭐 촬영 기술이 굉장히 좀 열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저속 비행을 하다가 많이 찍혔었어. 그때 또렷하지도 않고 주작인지 뭐 진짜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든. 지금 저렇게 간혹 UFO들이 찍히는 거는 좀 쟤네들이 간과한 거죠. 우리 인류의 과학 문명 발달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쟤네들도 속도를 올리는 거야. 원래는 저속 비행만 해도 아주 그냥 인간을 좀 이제 쉽게 아는, 멸시하는 그런 느낌으로 외계인들끼리도 UFO 안에서 대화를 하겠죠. 옛날 같은 경우 60년대 막 70년대 사진 찍는 그런 기술 같은 게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을 때도 그때는 그냥 뭐 저속으로 넣고 야 저 새끼 찍는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4K, 8K, 막 16K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큰 최고화질을 찍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으니까 얘네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 속도 좀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얘기를 해갖고 우리나라 그 저기로 그 비유를 하자면은 30km 전용도로, 50km 전용도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올린 거예요. 우리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역이 있어. 관리하는 구역이 외계인들이. 한국 지부를 관리하는 애들이 있고 뺑뺑이 도는 거야. 경비원 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이미 우리에 대한 파악은 끝났고 내가 전에도 이런 비유했었잖아요. 비커 속에 안에 있는 그냥 시몬키 같은 존재라고. 실험체야 우리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냥 실험체고 그냥 이런 것들 지켜보면서 자전하는 거에 맞춰갖고 이렇게 별일 없나 쓱 보다가 얘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체계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지구가 이제 썹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리셋이 되고 기상변화부터 시작돼갖고 이제 우리 인류의 남은 스토리가 얼마 안 남았어. 지구가 이제 좀 정화되면서 인류 싹 다 사라지고 다음 서버가 또 있겠죠. 지금 우리가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 눈, 코, 입이 달렸지만 다음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몰라. 커스터마이징이 랜덤이에요. 다음 시대에는 뭐 눈이 한 개일지 눈이 뭐 100개일지 모르는 거지. 커스터마이징이 랜덤이기 때문에 결국 인류는 실패한 거예요. 인류는 실패했어요. 왜냐? 지금 과학 체계랑 다른 무언가였던 에너지 자원을 발견을 못했어. 뭐 해봤자 뭐 전기 겨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지금까지 과학 체계를 뛰어넘는 뭔가 자원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뭔가 돌이랑 뭐랑 섞어갖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뭐 현상이 생긴 거야. 그게 갑자기 새로운 에너지 자원 체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 좀 섞고 금 좀 섞고 약간 포도 껍질 좀 섞은 다음에 돌 같은 거 조금 섞고 나무 약간 좀 바오밤만 나무 고무나무 이런 거 이렇게 막 섞어갖고 그게 랜덤적으로 이렇게 딱 됐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되는 거지.
일하라고? 자빠졌고? 아니 피라미드라든지 그 세계 몇 대 불가 사이 해가지고 막 뭐 모아이 석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그거 이스터에그야. 지금 지구를 쓰고 있는 이 서버, 이 전전전 서버겠지. 거기에서 이제 남겨진 것들이 남아서 그 미스테리를 우리가 못 풀고 있는 거야. 우리 유적 중에서도 몇 가지 정도는 외계인들이 미스테리로 남겨놓을 거야. 외계인들은 재밌어. 그런 거 남겨놓는 게. 그래갖고 우린 계속 미스테리니 뭐니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고 이거에 인생을 바치고 천문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과학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죽어라 파도 안 나오는 거야. 왜냐? 재밌거든 외계인들은. 야 외계인 얘기 누가 시작했냐. 그러니까 뭐 다음 신서버가 열렸을 때 우리가 남긴 유적들 중에 하나 정도는 피라미드처럼 남겨져 있는 거지 그들에게. 그럼 걔네들은 계속 뒤져라 연구하겠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서 그들에게도 미스테리로 불리는 거지. 그게 재밌는 거야 외계인들은. 새끼들. 당신 새끼. 한문철 TV 또 레전드. 이 사람 뭐 해주려고 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보세요. 왜 안 가? 응, 좋은 의도로. 진짜 이런 새끼들은 인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인도는 클락션의 용도가 그냥 지나갈게요 시도 때도 없이 빵빵거리거든 인도 교통은. 그럼 이 새끼는 빵빵거리는 사람마다 가갖고 야 이 X발 왜 빵빵거려? 왜 빵빵거려? 그러다가 인도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가지고 뒤져봐야지. 저 일행이 말리네요. 이거 말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 그 싸움의 그 메커니즘이 그래. 옆에서 누가 말리면은 아 놔봐 그러면서 더 흥분해. 다 술 처먹고 저기. 아니 근데 왜 인천욕을 해요 지금 다들? 이게 인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증거 있어요? 왜 지옥비하시는 거지? 왜 막에 그래? 아 그냥 아 됐어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저런 일 생기면 무조건 인천이야 이러는 거야? 아니지. 증거 없어도 인천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지. 말투가 인천이라고? 인천 말투가 따로 있어? 난 처음 듣네. 아 인천 패션이. 이거 어디서 일어난 일인지 좀 카페에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 행동이라고? 아 존나 아 이거 짜증난다. 이거. 영상 참고란에 제보자 인천 행동이요. 아 진짜 인천이면 키우 부평이면은 끄덕끄덕이야. 부평은 인천 아닙니다. 인천 서구 쪽에 들깨들이 무리지어서 고양이 급식소 털어먹고 다닌다고? 또 그곳입니까 고트.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어떤 아줌마 그랬잖아. 서울 와서 살려면 경호를 알아야 돼. 알았어? 인천 서구에서는 이렇게 경호 밝은 강아지들이 좀 있어요.